결국 이렇게 바뀐 워크 퍼밋 규정은 유럽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꽤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국대 피파 랭킹, A 및 출전 비율 이걸 위주로 따졌기 때문에 약간 해당하는 선수 숫자가 적었는데 이제는 뭐 유럽에서 뛰면 특히 빅리그에서 뛰면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김민재, 뭐 이재성, 이강인, 황의조 이런 선수들 만약에 영국에서 콜이 온다면 취업 비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볼로TV 성형기입니다. 수원 삼성의 유망주죠.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정상빈 선수가 스위스로 출국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으로 이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던 선수인데 근데 이 완전 이적한 황희찬 선수하고 울버햄튼에서 함께 뛰는 것이 아니고요. 곧바로 스위스의 그라스호퍼로 임대를 가서 거기에서 임대 선수로 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약 형태가 어떻든 간에 울버햄튼하고 직접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울버햄튼에서 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빈 선수는 영국에서 취업비자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비자 발급이 안 되면 클럽하고 뭐 계약은 할 수 있지만 리그에 선수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울버햄튼하고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딩 클럽격인 스위스의 그라스호퍼에서 유럽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영국에서는 못 뛰니까 스위스로 임대를 가서 거기서 이제 뛰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아니라 스위스로 바로 출국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울버햄튼하고 그라스호퍼 관계나 왜 이렇게 임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뒤에 좀 더 드리기로 하고 먼저 영국의 워크퍼밋, 그러니까 취업비자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상빈 선수의 이적이 어떻게 보면 성사가 됐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빈 선수가 영국에서 곧바로 뛰지 못하는 이유하고도 연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처럼 영국은 취업비자, 워크퍼밋 발급이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잉글랜드 리그는 다른 나라 리그들하고 다르게 외국인 선수 보유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리그에 뛸 수 있는 그 외국 선수들이 영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걸 입증하는 경우에만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이런 원칙 하에서 이런 기준들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해당 선수가 어떤 나라 출신인지 또 영입하는 구단이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얼마나 많은 이적료와 얼마나 많은 급여를 줬는지 왜냐하면 비쌀수록 이 선수의 퀄리티가 높다는 반증이 되니까 이걸 따졌었어요. 원래는 다만 과거에는 영국이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소속이었기 때문에 EU 소속 국가 선수들은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급 기준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영국이 EU를 탈퇴를 하게 되면 이제 영국이 그 EU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은 EU에 속한 국가 선수들도 영국하고는 이제 다른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 남미 선수들하고 똑같은 조건이 된 겁니다. 먼저 과거 워커퍼밋 발급 조건을 좀 살펴보면요. 국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 국가대표의 FIFA 랭킹이 몇 위 안에 들어야 되고 국가대표팀이 치른 최근 2년간의 A매치 가운데 몇 퍼센트 이상을 출전해야만 워커퍼밋이 나오는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나라의 FIFA 랭킹에 따라가지고 국가대표팀 뛰어야 되는 경기 숫자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전에는 이제 2005년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 갈 때처럼 유력 인사들의 추천서가 있으면 통과를 시켜주기도 했었죠. 박지성 선수가 이제 퍼거슨, 뭐 히딩크, 요한 크루이프, 와 진짜 레전드들 이런 세 분이 이제 추천서를 써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2015년부터 1년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현재 그 FIFA 랭킹 5위인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일 아르헨티나가 지난 2년 동안 A매치를 20경기를 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10위 안에 드는 국가잖아요. 그럼 아르헨티나 선수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A매치 경기 수의 30%인 6경기 이상만 뛰었다면 워크퍼밋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해당이 되니까 대한민국 대표 선수인 손흥민이다. 그러면 30위 바깥에 있는 나라니까 이 경우는 75% 이상 A매치에 출전을 했어야 비자 발급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20경기라고 치면 15경기 이상을 뛰어야만 되는 거니까 완전 그 대표팀 주전이 아니면 워크퍼밋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뭐 잘나가는 선수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선 워크퍼밋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적료가 1천만 파운드가 넘거나 주급이 몇천만 원 이상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발급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 요건에는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좀 까다롭고 또 축구 약소국가 소속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게 충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중국적이 가능한 선수로 만드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EU 국가 중에서 국적 취득이 가장 빠른 나라, 이를테면 벨기에 같은 곳에 임대를 보내서 그곳에서 뭐 2년 이상 뛰게 하는 이런 방식을 좀 활용을 했었죠. 중국의 덩팡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덩팡조가 그때 이제 벨기에 로얄 안트워프 2부리그에 있던 팀인데 여기 임대를 가서 뛰었었거든요. 2부리그 득점왕도 있었어요. 맨유에서는 결국 뭐 리그 한 경기밖에 못 뛰고 결국에는 뭐 퇴출이 됐습니다만. 지금 동팡조 선수인데. 자, 그런데 이런 워크퍼밋 발급 기준이 영국이 EU 탈퇴한 뒤에,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면서 바뀌게 되면서 과거에 이런 조건, 이런 어떤 시도들은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기존과 다르게 영국 국적이 아닌 선수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기존과 달리 포인트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개 항목에서 총 15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만 워크퍼밋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달라진 축구선수 워크퍼밋 발급 기준의 큰 틀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 국대 출전 경력, 소속 팀과 소속 리그의 퀄리티, 소속 팀의 설정 경력.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6개의 배점표에 따라 가지고 어느 하나가 완전히 충족이 되면 오토패스, 그러니까 즉시 발급이 되고요. 15점 이상 누적이 돼도 발급이 되고 10점에서 14점 정도가 되면 이제 조정위원회 신청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는. 10점 이하면은 뭐 아예 발급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이나 기량을 가진 선수를 가린다는 점에서는 기존하고 취지가 좀 비슷한데 가장 바뀐 것은 국적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팀만이 아니라 원소속 클럽에서의 어떤 수준 그리고 성적을 따진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거죠. 여섯 개 배점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배점표는 소속 국가대표의 피파 랭킹에 따른 포인트를 이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토패스라고 적힌 부분에 해당이 되면 다른 표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워크퍼밋이 이 표 하나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10위 안에 들은, 피파 랭킹 10위 안에 들은 나라의 선수라면 최근 2년간 소속 국가 A매치 30% 이상만 뛰어도 바로 비자가 나오는 거죠. 강팀,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나라 출신이다, 이렇게 좀 약간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봤을 때 우리가 30위권이잖아요. 과거에는 75% 이상 출전을 해야 비자 발급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7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좀 허들이 낮아진 건데 30% 이상만 뛰어도 최소 6점은 받게 되는 거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파 랭킹이 월드컵 포트 나누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게 개별 선수들의 영국 진출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지표가 된 겁니다.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해볼게요. 취업비자 발급 기준에서 유스 플레이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스 플레이어는 이제 과거 24개월의 성과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12개월만 적용을 합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매치 출전 비율 같은 경우에 정상빈 선수가 30%가 미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배점을 이제 못 받게 되고요. 다음은 소속팀의 리그 경기에 뛴 시간이 전체의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점수를 주는데 여기서 눈여겨보면 경기 수가 아니라 경기 시간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밴드인데요. 이 밴드가 뭐냐면 이제 등급입니다. 전 세계 축구 리그를 6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리그 수준이 높을수록 배점을 많이 주는 뭐 이런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밴드 1, 1등급은 이제 5대 리그가 해당이 되고요. 그 뒤로는 이제 리그별로 쭉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속한 터키 슈퍼리그는 2등급이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1부 리그는 3등급이고, 정상빈 선수가 뛰게 될 스위스 1부 리그는 4등급입니다. 미국 MLS도 4등급이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K리그나 J리그는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등급입니다. 근데 중국 슈퍼리그는 5등급에 딱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취업비자 받는 데 있어서는 한국, 일본보다는 중국 리그가 더 유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빈 선수한테 적용을 하면 K리그에서 뛰었으니까 밴드 6, 6등급이죠. 작년에 이제 1602분을 뛰었는데 이게 이제 추가 시간 포함이고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못 뛰는 상황은 또 팀 전체 시간을 빼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최대 90% 이상 뛰었다면 2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점으로 여기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선수가 대륙 대회에서 뛴 시간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인데 여기도 대회별로 등급이 있어요. K리그 선수들은 뭐 ACL 아챔인데 이제 여기 아챔 언급이 없으니까 아챔은 3등급이죠. 근데 여기 토트넘 참가한 컨퍼런스 리그도 3등급이네요. 아무튼 수원은 지난 시즌 ACL 참가를 못 했으니까 정상빈 선수는 0점이 되겠죠? 이렇게 점수를 좀 더 이제 빠르게 매겨보겠습니다. 이제 4번 배점표, 4번 테이블을 보면 소속팀의 지난 시즌 최종순위인데 여기서 지난 시즌 수원은 대륙대회는 못 나갔고 강등권은 또 아니니까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쳤죠. 그래서 K리그가 6등급이기 때문에 6등급 중위권 보면 이제 여기도 0점입니다. 우승 K리그는 우승이나 승격이 아니면 점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상빈 선수는 현재까지
네, 중간 점수가 1점밖에 안 됩니다. 다음 발전표는 대륙대회 성적인데요. 정상빈 선수 소속 팀은 여기 대륙대회 못 나갔으니까 여기서도 0점. 야, 이거는 근데 ACL 4강 이상 나가야 1점밖에 안 주는데 이거 아시아나 아프리카 선수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구도네요. 유럽이나 남미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만 나가도 5점 주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발전표. 이게 소속팀이 속한 리그의 레벨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점수인데 팀이 치른 전체 경기 시간의 1%만 뛰어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상빈 선수는 6등급인 K리그 소속이니까 2점 이제 받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상빈 선수의 워크 퍼밋 총 포인트는 3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스위스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라스호프에서 만약에 꾸준히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출전을 이제 하게 된다고 보면 정상빈 선수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최근 12개월 기록으로 산정을 하겠죠. 내년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스위스 리그가 4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만일 국대에서 중용이 또 된다면 우리 그 피파 랭킹에 따라서 1번 배점표에서도 점수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라스호퍼가 만일 챔스나 유로파에 나가게 되면 3번과 5번도 점수를 더 받겠습니다만 그걸 빼더라도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최소 15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워크퍼밋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스호퍼로 울버햄튼이 영입을 해서 그쪽으로 임대를 보내든 아니면 그라스호퍼에서 먼저 계약을 하게 하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1년만 여기서 꾸준히 뛰면 워크퍼밋 영국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요. 결국 이렇게 바뀐 워크퍼밋 규정은 유럽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꽤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국대 피파 랭킹, A 및 출전 비율 이걸 위주로 따졌기 때문에 약간 해당하는 선수의 숫자가 적었는데 이제는 뭐 유럽에서 뛰면 특히 빅리그에서 뛰면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김민재, 뭐 이재성, 이강인, 황희조 이런 선수들 만약에 영국에서 콜이 온다면 취업비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라스호프 1군에는 원소속팀이 울버햄튼인데 임대로 와서 뛰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라스호프는 스위스 1부 리그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명문팀인데요. 한동안 성적 부진과 재정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해가지고 1부 리그에 이제 막 올라온 상태인데 2부에 있을 때 울버햄튼 모기업인 포순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상 울버햄튼의 위성구단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이 올로피냐나라고 예전에 그 설견 선수가 울버햄튼에 있을 때 동료이기도 했었던 나이지리아 국가대표 미드필더거든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울버햄튼에서 유스 코치로 있다가 작년에 그라스호프 단장으로 갔어요. 최근에 일본 선수 두 명이 그라스호프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이게 다 이제 울버햄튼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다들 좀 알고 있습니다. 정상빈 선수 케이스에도 참고를 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1995년생 가와베 하야오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는 작년 여름에 울버햄튼이 아니라 그라스호퍼랑 직접 계약을 하고 6개월 뛴 다음에 올해 초에 울버햄튼하고 이제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울버햄튼에서 1군 훈련을 하긴 했지만 라지 감독이 콜을 안 해서 다시 그라스호퍼로 재임대를 갔고요. 울버햄튼이 그라스호퍼 입단 6개월도 안 된 선수를 서둘러서 영입을 한 게 이제 워크퍼밋 때문입니다. 울버햄튼 단장이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금 규정으로는 이제 발급 기준에 부합해요. 가와베 하야오 선수가.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 지금 워크퍼밋 규정이 또 바뀔 수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서두른 거라고 해요. 가와베를 울버햄튼이 눈독을 들이고서도 이제 스위스로 보내서 그라스호퍼하고 먼저 계약을 하게 했던 게 이제 워크퍼밋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이 친구가 작년에 그 한일전 참사 때 A매치 데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A매치 4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점표에 따르면 일본이 피파랭킹 26이니까 작년 같으면 이제 0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 A매치 출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25%를 채웠거든요. 7점을 획득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에 지난 6개월 전하고 차이가 좀 많아졌어요. 스위스 리그에 뛰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좀 해봐도 18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5점 이상이 되니까 워크퍼밋 발급이 되는 건데 다만 올여름에 이 리그 등급이라든지 피파랭킹 배점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가외가 또 워크퍼밋 충족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지금 되는 상황에서 영입을 서두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외 케이스는 올버햄튼이 먼저 계약을 하고 그라스호프 임대를 간 것이 아니고 지난 7월에 그라스호프가 먼저 계약을 하고 계속 거기서 뛰고 있다가 이번 달에 올버햄튼이 그 계약을 하고 재임대 형태로 그라스호프에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빈 선수도 계약 주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일단 영국 워크퍼밋 현재로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뛸 수가 없고요. 그라스호프에서 뛰면서 그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 나가야겠죠. 참고로 그라스호프가 이제 지난 18일에 일본 선수를 한 명 더 영입했는데요. 이 경우도 가와베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2000년생 센터백인 아유무 세코 선수인데 일본 팬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대형 센터백이거든요. 그라스호프하고 3년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데뷔는 안 했습니다. A 대표팀도 소집은 됐지만
있지만 아직 경기는 못 뛰었고 이번 정상빈 선수처럼 올버햄튼 가는 걸로 미리가 얘기가 된 상태인데 그라스호프로 이제 계약을 맺었고요. 아무튼 가베가 올버햄튼하고 계약을 맺고 다시 그라스호프에 임대되는 형태로 뛰는 것과 다르게 이 세레스 오사카 출신의 아유무는 그라스호프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오피셜하게는 올버햄튼하고는 지금 그 라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빈 선수가 올버햄튼이 아닌 그라스호프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였다면 이런 경우하고는 똑같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뭐 계약을 올버햄튼하고 하느냐 뭐 그라스호프하고 하느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프리미어리그 워크펌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좀 약간 얘기가 좀 길고 복잡할 수가 좀 있는 내용인데 워크펌이 좀 복잡해요. 예, 근데 정상빈 선수 상황 관련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